그렇다니까요. 아니요,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아니요, 백진상 씨는요 정상입니다. 너무 이성적이라서 문제라면 모를까 망상이나 환각, 인지장애 쪽에는 전혀 문제가 1%도 없다고요. 아니요 분명 저한테 문제가 있다니까요. 아니라니까요. 지금 여기서 누가 전문가입니까? 아니 그럼 타임 루프라는 게 정말 있다란 말입니까? 뭐라고요? 타임 루프요? 그쵸. 이상하죠. 아,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. 저 입원할까요?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할까요? 아니야, 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십시오. 여기서 뭐 하시는... 저기 뭐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오셨나 봐요.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라서 저희는 빠질게 갈게요, 가는 길. 어머, 팀장님!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. 그죠? 야, 진짜 재밌더라고. 저 아유 맛있겠지? 우리 다 같이 이거 맛있게 먹자. 근데요 팀장님, 아까 거기 정신의학과 아니에요? 아니야, 그 정신과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었어. 그래, 그 저 음식점이라든가 뭐 그런. 아 맞다, 거기 은행 있지 않아요? 은행? 아닌데, 거기 통째로 정신과 건물인데. 왜요? 아니,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데 갈 수도 있지. 괜찮아요. 파이팅. 그럼요. 과장님 말이 맞아요. 정신질환은요, 이 마음에 찾아오는 감기 같은 거예요.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거라고요. 그쵸, 팀장님? 그러니까 여쭤봐도 되죠. 거긴 왜 가신 거예요? 제가 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요.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예?